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중국예언서 추베도 해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추베도는 7세기 당나라 시대에 이순풍과 원천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미는 등을 미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제 60상에는 실제로 등을 미는 그림이 있습니다. 60갑자에 맞춰 60개의 연이 있는데요. 갑자는 단순히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6장을 보면 병사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기민년은 2039년과 2099년입니다. 페이저 베이냐오 잔츠 베이위 짠부 자이빙 저화 요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것은 새가 아니고 잠수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며 전쟁에는 병사가 없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전투기와 잠수함이 전쟁에 등장하고 인공지능 병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을 어린이가 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신년은 2040년과 2100년입니다. 우지 위판 이두 저두 산치 동쯔 쓰이 저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은 반전되어야 하며 도구로서 도구를 푸니 삼척 동자에 네 명의 오랑캐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핵전쟁이 발발하고 또한 핵무기로 인한으로 보복공격을 진행하나 어린이가 나타나 거대한 4명의 오랑캐를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4명의 거대한 성인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신유년은 2041년과 2101년입니다. 따란 후 스 이후 청 디숑 유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난이 있고 4명의 오랑캐가 복종하니 형제라고 부르는 6내지 7개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핵전쟁이나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형제라고 부르는 G7이 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어떤 어른이 젓가락을 들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술년은 2041년과 2101년입니다. 우청 우푸 우월 우월 디엔샤 이자 치전 따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 없으며 정부도 없으며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천하가 일가를 이루고 큰 합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 이후에 전세계 인구들이 모두 화평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60상에는 어떤 어른이 다른 어른의 등을 미는 것을 미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해년은 2043년과 2103년이며 이인 이양 우종 우시 종쯔 리종 시쯔 쯔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있는데요. 끝도 시작도 없으며 끝은 하루의 끝이지만 시작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양의 음양 순환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하게 추베도의 맺음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추베도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베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56상부터 제60상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